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 평생협동과 민음사 그리고 알라딘이 함께 준비한 이번 강연에는 민음사에서 펴낸 한국산문선 발간을 기념해서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천년 문장의 주제, 옛 문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강연이 펼쳐지는데요. 13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찬란히 빛나는 우리 옛글을 통해 한 시대의 풍경과 사유를 맛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대회 강사님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대동문화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며 2015년 제34회 두개학술상, 2016년 제16회 지웅국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사유를 바탕으로 옛글을 분석하여 선인들의 삶을 풀어내는 작업에 매진하고 계시며 지은 책으로는 궁극의 시학, 천년법과의 대화, 조선의 명문장가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무시하고 하면 되죠? 이거로 해야 되나요? 그냥 하면 되죠? 뒤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안 들리시면 잘 들리시나요? 예. 이거로 하면 되나요? 함께 해도 되는 거군요.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안대회입니다. 사실 올 가을, 겨울 들어가지고 가장 추운 날이라서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모르고 원래 예약했던 분의 절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못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제 예상과는 달리 많이 오셨네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감기를 좀 심하게 걸려서요. 지금 다 낫긴 했습니다만은 말을 하면은 기침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강의하는 중간에 혹시 기침이 나오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면서 가능하면 기침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많은 언론사에서 저를 비롯해서 다섯 사람이 함께 낸 한국산문선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한 8년 정도 걸려서 애를 써서 냈는데요.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조선 전기 성종 때죠. 서거정이라고 하는 분이 동문선이라고 하는 책을 낸 이후 이와 같은 저작이 거의 613편에 어떻게 보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 이런 산문을 모아 엮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할 적에는 굉장히 고생해서 왜 이런 일을 시작을 했지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교정 보면서도 그랬고 요새도 또 이번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글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뽑은 작품 중에는 정말 소중하고 좋은 작품들도 꽤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빼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제 판단으로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글을 쓰고 지적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기록물의 양, 문헌의 양인데요. 요즘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저술입니다. 책의 양이 우리 인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생각합니다. 중국이 훨씬 많죠. 근데 인구가 우리 20배지 않습니까? 20배 정도 많으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문헌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화려한 것보다 미술이 화려한 것보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화려한 자연이 화려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말 국가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장래성,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저는 척도는 뭐냐면 얼마만큼 문헌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옛 조상들은 정말 많은 글을 짓고 많은 문헌을 생산해냈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이고 앞으로의 지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사실은 지금 시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간헐적으로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아홉 권이라고 하는 책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보다 더 많은 양 또 더 새로운 글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강연 주제로 천년 문장의 주제 제가 생각해 또 제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산문선이 1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우 원효로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초반에 우리 당 정인보 선생의 문장까지 대략 따지면 1300년 동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작품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300년의 문장은 대체로 이런 것을 말하려고 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옛날 문장이 어떤 것을 말했는가를 그 이해하려면 현대 문장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문장을 쓰고 또 문장을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현대는 우리가 글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하는 작품들의 대부분은 소설이거나 희곡은 많이 읽지 않고 뭐 구경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또는 에세이 뭐 이런 작품들이 있거나 신문의 글 같은 거 이런 거 다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의 손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설은 감상력으로 씁니다. 소설을 써가지고 내가 무슨 회사에 취직할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 회사 소설을 잘 쓰면 내가 그 공무원이 되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군인이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다 감상력입니다. 그래서 또 그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문예적인 훌륭함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것이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전은 어떻게 다르냐? 고전은 상상력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쓰는 사실성입니다. 옛날 문집들 보면 어떤 분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허구가 맞냐 사실이 맞냐 99% 다 사실에 맞는 이야기들 위주로 씁니다. 문학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실용성입니다.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씁니다. 편지 그냥 내가 뭐 요새 마음이 우울하게 해서 편지 너한테 써 이런 식의 편지는 안 씁니다.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물건 좀 줄래? 하라고 해서 편지를 쓰는 거고 내가 지금 이런 하고 싶은데 너 이렇게 좀 해달라는 편지 쓰고 소식을 전할 적에 쓰고 이렇게 전부 그럽니다. 문장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묘지명 누군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묘에다 집어넣기 위해 쓰고 묘표도 마찬가지고 서문은 누가 책 썼으니까 거기다 서문을 써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전부 다 이렇습니다. 모든 건 실용성입니다. 글을 잘 쓰면 그럼 출세할 수 있느냐? 옛날에 글을 잘 써야만이 출세했습니다. 요즘은 글 잘 쓰면 출세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길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글 잘 쓰면 관료도 되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돈도 생기고 양반도 되고 온갖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생기는 겁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런 실용성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용도가 있어서 문장을 쓰는 것이 현재하고 과거하고 다르다. 요즘은 문예성 때문에 쓰지만요.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전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트럼프 미국에서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고 뭐 그렇던데요. 옛날의 전기는 다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현대의 전기에 해당하는 것이 소설이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소설이 과거의 전기. 예컨대 허생전, 홍길동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다 그거 허구잖아요. 춘향전? 춘향전이 실제로 뭐 남원 가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 다 허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문인들이 쓴 전기는 99% 다 원래 있었던 일을 갖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 허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실존 인물들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쓰는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글은 모든 것을 어떤 형태의 글이든지 실용문, 어떤 상상을 가미한 글이든지
다 문장으로 생각하여서 굉장히 잘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이 현대문장과 굉장히 큰 차이다. 그래서 과거에 100년 전에 쓴 글은 딱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서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사실이다. 시도 다 사실입니다. 없었던 일을 상상력으로 쓰는 것은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의 예컨대 퇴계 이황 선생의 일생을 딱 구성을 하려면 퇴계 선생의 시를 보면 가장 잘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몇 년대 뭐 했는지 그걸 딱 알려면 시를 보면 다 나옵니다. 시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허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문장은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럼 1300년 동안의 문장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십 년 안에도 보면 문풍의 변화라든지 작가의 변화라든지 소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 그런 글을 안 쓰지만요. 예전에 환갑잔치 하면은 환갑잔치를 축하하는 시도 쓰고 그다음 환갑잔치를 축하하는 산문도 씁니다. 그걸 수설하고 합니다. 오래 살라고 써주는 글. 그러면 아 그건 신라시대부터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언제부터 썼느냐면 임진왜란 전후 한 뒤로부터 썼습니다. 그 전에는 환갑잔치를 해도 산문으로 글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써주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일제 때까지.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변화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는 가장 중요한 작가 군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승려에서 나옵니다. 아마 산문선 맨 앞에 누구가 실려있냐면 원효대사 글이 실려있을 겁니다. 원효대사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우리는 승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효대사 글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신라시대 글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고려시대 글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 문풍 일반적인 것이 사륙별려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수사미를 강조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 때부터 고려 때 글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문선을 편찬해서 서거정조차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분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글을 썼습니다. 고려시대까지 다 그렇다. 물론 사대부가 있습니다. 고려 이래로 조선 말기까지는 양반 사대부가 문장을 쓰는 거의 대부분이었다. 근데 조선 후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국사 시간이나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아마 분명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조선 후기는 서민 문화가 발달해서 서민적인 문체인 소설도 발달하고 뭐 여황인이 나와서 서민들도 글도 쓰고 했다. 맞습니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 그런데 대체로 이제 18세기서부터 양반 사대부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했던 이른바 글 쓰는 일을 누가 천천히 조금씩 갈가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느냐면 중인들 요즘 있자면 초등 중급 관리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양반집 서자들 서자들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여성들도 남자들만 글 쓰냐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여성도 글 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헌안설헌. 그 숙종 때 만들어진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동문선이라고 하는 서거정의 동문선하고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 간행한 책인데 거기에 여성의 산문으로는 딱 한 편이 실립니다. 헌안설헌의 백옥루 상량문. 여기도 아마 번역돼서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로는 딱 한 편이 들어가요. 누구 거냐면 황진이. 황진이는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작품 한 편 한 편이 다 최고의 명작들이에요. 작품이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황진이 같은 경우는 작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특급 작가에 속할 만큼 다 작품이 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뛰어난 여성들이 나와서 우리도 작가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게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가 많아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명나라 때하고 청나라 때요. 중국에는 한국이 남자 쓴 문집은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오로지 헌안설헌의 난설헌집만 중국 사람들이 여러 차례 가능하면서 읽었습니다. 조선 여자들이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한 명밖에 저 정도 뛰어난 사람이 거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헌한 선인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천민들까지도 문집을 남길 정도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수자가 부상을 해서 양반들만이 쓰던 문장, 그때 문장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한문으로 쓰는 겁니다. 그거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저렇게 새로운 신분들이 나와서 확장을 시키긴 했지만 문장을 쓰는 사람의 추측은 사대부가 95%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90%라고 했는데 전 뭐 퍼센테지는 뭐 들쭉날쭉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어떤 선집이든지 딱 보면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 그 사람 양반 사대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반 사대부가 아닌 경우에는 다 중인이다 또는 섭하다 여성이다 이런 거 다 밝혀놨습니다. 양반 사대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후기로 갈수록 이렇게 작가층이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주제가 다양해지고 또 글을 쓰는데 원래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실험을 합니다. 새로운 양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주제를 시도하고 해서 옛날하고 달리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산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적에 나타나는 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 1300년 동안에 앞서서는 승려가 문장을 쓰기도 하고 조선 후기 들어가서는 뭐 여성 또 중인들까지도 문장을 썼다라고 했습니다만 신라 때부터 일제까지 거의 1300년 동안 산문을 쓴 사람의 95%는 양반 사대부입니다. 그런데 양반 사대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유가,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쓸 적에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주제나 태도나 그 안에서 담고 있는 글의 목표나 이런 것들에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장은 도를 담아야 된다. 문장을 깔짝깔짝 수사만 잘한다고 해서 문장이냐? 그렇지 않다. 그 안에는 도가 담겨야 되는데 그 도의 핵심은 뭐냐? 그건 유가입니다. 유가의 핵심은 뭐냐? 인륜과 도덕. 나 개인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를 앞세우고 나보다는 집안, 나보다는 사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윤리, 도덕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대부분이 사대부이기 때문에 문장은 그들이 사회체계인 유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문도 있고 묘지명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서정적인 산문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요즘으로 치자면 논문에 해당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에 해당하는 그런 서사적인 글도 있고 심지어는 전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굉장히 다양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거의 대부분 다 유가의 사유, 선비로서의 이렇게 사유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그런 것이 잘 드러난 것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그 속에서 유가로서의 삶 같은 것들을 꺼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번역한 것은 아닌데 이종목 교수가 번역한 두 번째 책인가요? 거기에 퇴계 이황 선생의 글이 한 편 실려 있습니다. 우리 퇴계 이황 선생 하면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성리학자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답 안도손, 그러니까 이분의 맏손자입니다. 안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거기 그 내용은 편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 안도라고 하는 그 맏손자가 서울에 살 적에 그 아기를 낳던가 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젖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굶은, 젖을 굶으니까 시골에 있는 퇴계 선생을 모시고 있는 여정이 마침 아이를 낳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올려보내라. 유머로 쓰게. 올려보내달라. 그랬습니다. 퇴계 선생이 자기 맏손자가 유머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걸 딱 보고서는 거기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 자식 살리자고, 내 자식을 살리자고 남의 자식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노비잖아요. 노비는 소유물이거든요. 물건하고 똑같습니다. 돈 주고 사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보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퇴계 선생은
비록 종일망정 걔도 자식이 있는데 걔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해라. 이런 식으로 편지한 겁니다. 그 편지를 보고서, 그 내용을 보고서 이 이황 선생의 생각이 선비로서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육아라고 하면은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퇴계 선생님 저기에서는 육아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육아의 가장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저기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지죠. 이 선집은 제가 그냥 그 문장을 도르시는 도구다. 이게 전체에 관통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이 한국 산문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라는 이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육아적 사유가 다른 일반적인 그런 글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나타난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옛날에 문장가의 입장으로 저희 여섯 명이 이렇게 작품을 뽑아가지고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한 이 한국 산문선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일단 무지무지하게 화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대의 산문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 정통성을 벗어난 작품이 너무 많다. 그런 겁니다. 이유는 우리들 안목으로 뽑았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관점으로 뽑았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 뽑은 그 작품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동문선. 동문선 안에 실려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은 도르시는 도구다. 그래서 거기 정치 이야기 많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 교육에 관한 것, 인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그런 것들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볍지 않느냐, 책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굉장히 무거운데 옛날 산문가들이 보면 너무너무 가볍다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글이라고 하는 건 순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순수하지 않은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순수하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연애 이야기 많이 들어갔고요.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 여자 얘기를 못해요. 연애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중사람은 어떠냐? 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양반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요. 사랑을 하면서도 담는다. 물론 옛날에는 15살부터 결혼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연애 감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40대 보면 그때부터 기생하고 연애 생각할까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가 없는 작품.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도를 실어야 된다. 문의제도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있는데요. 도를 실어야 된다. 육아에 도를 실어야 되는데 도가 없는 작품이 많다. 괜히 즐기기 위한 작품. 여기 보시면은 여행을 가는데 도시의 근교로 여행을 가는데 옛날에는 여행을 가더라도 산의 덕성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 이게 조식 선생의 말씀입니다. 퇴계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퇴계 선생이 청량산을 가는데 왜 청량산을 가느냐? 요즘처럼 운동하기 위해서. 옛날 분들 그런 말 안 해요. 청량산은 산을 오르는 것은 공부하는 것과 같아서 산을 올랐다가 내려가는 것이 마치 인생을 높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행위로 심지어는 여행조차도 등산조차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세기 들어가가지고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재밌어서 가는 거지. 너 여행, 나는 왜 여기를 여행을 했냐. 아름답기 때문에 여행했다. 단풍도 아름답고 물도 아름답고 친구도 아름답고 내 가는 것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왔다. 난 아름답지 않았으면 난 오지 않았을 거다. 이게 이옥의 산문 6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도가 있어요. 좋으니까 가는 거죠. 술꾼한테 너 왜 술을 마시냐? 라고 하면 아 술에는 무슨 도가 있고 술을 마시면 인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맛있으니까 마시는 거지. 그런 식으로 대파하는 겁니다. 육아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도가 없는 작품이 많다. 옛날 어른들이 보기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가 말해서는 안 될 사연이 너무 많다.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비는 여자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 얘기 많아요. 연애 얘기. 그 다음에 선비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색잡기입니다. 그죠? 잡기 중에 대표가 뭐예요? 바둑입니다. 바둑 옛날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둑 이야기가 한 7편쯤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것도 다 바둑도 그냥 바둑이 아닙니다. 내기 바둑입니다. 조선시대 프로 스포츠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둑입니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뭐냐, 고 밑에입니다. 옛날 문장 가운데 가장 많은 건 뭐냐 하면 사람을 다룰 적에 정승판서를 이야기하고 학자와 문인을 이야기하고 효자와 열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문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배울 만한 분들이잖아요. 배울 만한 분들이니까 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배울 만한 분들 이야기는 별로 실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려있냐? 시정잣배, 그 다음에 여성, 여왕인, 기인들을 다뤘습니다. 한마디로는 정, 올바른 것보다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아니, 그럼 왜 정승판서 학자문이 예전에 문장가들이 좋아했던 걸 왜 싣지 않느냐? 그거 싣으려면 너무 글이 길어요. 아니, 영의정 했던 분은 요즘으로 시작하면은 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쯤 한 분이 왜 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집안이 얼마나 좋겠어요. 집안 이야기 하는데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어렸을 적에 너무 똑똑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한 이야기 쓰려면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젊었을 적에 벼슬한데 벼슬이 한두 번 해요, 옛날 분들이. 관직명을 쭉 쓰다 보면은 세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조판서 등등 할 적에 어디 나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집 짓고 어디 가서 백성 구제하고 한 이야기 쓰려면 다섯 페이지. 그 다음에 죽을 적에 그냥 죽지 않잖아요. 온갖 선행을 다 베풀고 하면서 한, 그 다음에 친구 관계, 문학 관계 온갖 걸 쓰다 보면 10페이지 딱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되게 비슷해요. 아, 영의정 한 분이, 영의정은 수백 명이잖아요. 그분들이 한 일이 하나겠어요? 그러나 읽고 나면 허망해요. 아,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데 여기 시정잣배나 여성이나 여왕의 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이 짧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옛 문장가들이 보기에는 아, 너무 잡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잡스러운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의 모습들 아닌가. 특히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 선집에는 613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긴 거는 10여 페이지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되어 있어서 이 수십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통시대의 우리 사회상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규모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입장, 산문가의 입장으로 문장을 봤을 적에는 정식적인 정교, 올바른 것을 다루지 않고 너무 기이한 것 많이 다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실제로 7권이나 8권, 9권으로 가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작품만 가지고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서문에서 저렇게 쓴 부분인데요. 인물 전기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층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산물의 서술 방향도 달라지고요. 주제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 7권, 7권은 대략 18세기 중엽, 그러니까 영조 말엽에서 정조 중반까지의 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문장도 굉장히 역동적이다. 그게 재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 전기 산문을 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항인, 그러니까 도시의 골목에서 살고 있는 일반 서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항인의 생애를 다룬 전기가 여러 편이고 특이한 경력이나 직업을 가진 인물들의 전기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제주도 빈민을 구제한 제주기생 만덕, 예전에 드라마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영의정을 지낸 최재공이 쓴 글입니다. 최재공이 직접 만덕을 접하면서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근데 만덕은 원래 평민이었지만 기생이기 때문에 천민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평민으로 복귀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제주도 가시게 되면 만덕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 꼭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만덕이 그 평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만덕의 묘비가 굉장히 작아요. 양반 4대 보면 그렇게 작으면 안 됩니다. 좀 커요. 요즘도 돈 많은 사람은 집안의 묘비를 갖다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건 천박한 거고요. 원래는 그 신분에 따라서 이 비석도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기들의 묘비 있죠?
아기들의 비석은 굉장히 작아요. 산 인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안 씁니다. 심지어는 공주 것도 그래요. 영조의 공주가 나이 서너 살에 죽었어요. 그 묘비를 공주니까 얼마나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애기 묘식으로 했어요. 이게 원래 조선시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건 천박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덕의 묘비를 보면은 굉장히 작은데 예뻐요. 예뻐요. 가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재공이라고 하는 영의정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요. 민중을 치료한 의원 조광일과 종기전문의 피재길. 이걸 홍양호라고 하는 이조 판서를 지낸 분이 쓴 겁니다. 지금은 홍성 당진 쪽에서 활동하던 조광인이라고 하는 민중의입니다. 당시도 의사들은 일반 서민들은 의사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한의사들 구경을 못합니다. 서울에나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가지 않아요. 왜? 찾는 사람은 많은데 시간은 바쁘니까 돈 많이 나오는 사람 위주로 갑니다. 얘네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저 양반은 또 다릅니다. 부르는 데는 뭐든지 다 가요. 자기가 만 명을 살리고 죽겠다 그러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돈 안 받고도 가는 사람입니다. 민중이 대단합니다. 종기 전문의 피재기. 피재기는 의사는 의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예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전해준 종기 치료제 가지고 누구 종기를 치료한 사람이냐면 정조의 종기를 치료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요. 오로지 그거밖에 모릅니다. 비방 하나만 가지고 종기 치료했는데 이 사람이 정조를 아내에서 저게 부들부들 떠는 이야기가 거의 실려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아마 드라마에 나올 겁니다. 나중에 기억해보세요. 그 다음에 목만중이라고 하는 분이 베트남에 표류했던 제주도 평민 김복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거 대단히 드라마틱해요. 이 책에서 처음 소개한 겁니다. 제가 처음 발굴해가지고 베트남에 표류했다가 다시 제주도에 왔다가 제주도에서 베트남에 두고 온 4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호이안입니다. 거기에 처자식을 두고 왔어요. 제주도에서 두고 온 베트남에 두고 온 처자식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제 판단으로는 제주도의 유명한 노래 있죠? 예? 오돌독이. 저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돌독이. 제 주장입니다. 논문으로도 썼어요. 그 다음에, 전설적인 명장 장붕이. 이건 그 아주 재밌습니다. 장붕이라고 하는 명장인데 그 안에 보면은 조폭들을 잡는 모습들이 나와요. 저것도 나중에 드라마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보령의 소년협객. 그 도사입니다. 도사. 누가 썼냐면 홍대영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건 연암 박전의 유명한 거죠. 똥지개꾼 예덕선생. 똥지개꾼을 갖다 전기로 쓴 겁니다. 과거 같으면 저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똥지개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갖다 예덕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형 분홍 김순만인데 저것도 이 책에서 처음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부부가 약속을 해서 10대 때부터 우리 죽어라고 일해서 한번 부자로 살아보자 라고 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나이 마흔에 근동에서 제일 가는 분홍이 됐어요. 그럼 그때 드디어 딱 일을 끊어요.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즐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사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60세까지 사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처음 듣는데 경영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아를 찧어 생계를 유지한 시인 이명배, 그 다음에 바둑계의 국수 정운창 등인데요. 이게 안 나오네. 예, 나옵니다. 지금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서로 다른 신분과 직업, 그 다음에 활동을 보여줘요. 역동적 사회의 시대상을 이 독특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서민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조선 중기 이전에는 이른바 양반 사대부 문인들이 쓰느냐? 안 씁니다.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17세기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18, 19세기 때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서민들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랬나? 만덕도 그냥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기부를 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고 조광일, 피재길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정규 의사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김복수, 장붕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이 자기 활동을 하니까 그 활동이 사람들 뇌리 속에 빡 박혀 있으니까
저게 글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루냐라고 했을 적에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쪽만 놓고 보면 저는 제가 만약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 책 안에서 논문 주제 한 열몇 가지는 그대로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저 가지고 논문 써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째, 앞서도 말씀드렸죠. 여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상되고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후기로 가면 갈수록 여성을 다루는 명문이 많아지는데요. 여성의 처지에 대한 공감, 그 다음에 여성의 문학에 대한 묘사, 여성의 삶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성을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삶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가능성 등등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글들이 있는데 너무 눈물겨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다 읽으면 눈물이 날지도 몰라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유구라고 하는 문장을 여기에 여러 편 실었어요. 지금까지 서유구 문장은 작가로서 별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서유구 문장에 대한 것들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6편인가 7편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빙어각 이씨 묘지명입니다. 형수예요. 형수인데 이 빙어각 이씨가 누구냐 하면 규합총서라고 하는 조선시대 여성이 지은 저서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서유구 임원경제지의 저자인 유명한 학자의 형수님이 한 겁니다. 근데 이 형수는 그냥 단순한 형수가 아니에요. 저 양반은 이 당시로 보면 어음이 있죠. 남편이 돈을 안 버니까 조선시대 양반은 돈을 벌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버느냐면 부인이 벌어요. 손에 어음 쥐고 돈놀이를 해가지고 자기 집안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묘사를 보면 이 문장이 대단히 뛰어난데요. 글도 길어요. 그 중에 이 빙어가기씨 자기 형수의 어렸을 적에 성과를 다루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감동에 마지 않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다시 좋긴 한데 문장을 더 좀 많이 다듬을 걸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빙어가기씨는 성품이 매서워서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셨다. 형수기 때문에 존경을 썼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를 갈기도 전인데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이 다 이를 가는 것을 보고서 그들과 같이 못하다며 부끄럽게 여기셨다. 어느 저녁에 작은 몽치를 가지고 위 아래 이를 두드려서 거의 다 뽑아버리니 피가 입가에 흥건하였다. 문헌공 그 아버지죠. 문헌공이 보시고는 나약하지 않고 야무지니 오래 살겠구나라고 좋아하시더니 이 아버지도 참 좀 그래요. 애가 지금 피투성인데 오래 살겠구나 이렇게 좋아하시더니 조금치나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란 남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다. 이건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훗날 성과를 거스르는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수가 틀리면 제 손으로 제 몸을 해치지는 않을런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니 남보다 일을 늦게 간다고 지기 싫어가지고 망치를 자기 일을 다 이빨을 다 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여성의 성깔입니다. 그 다른 글에 보면 세계설이라고 하는 누구의 글을 보면은 드디어 여성시대가 도래해서 18세기 영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남자들이 집안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 있으면 어디 나와봐라. 전부 여성들 위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여성들한테 꼼짝도 못했습니다. 왜 꼼짝도 못했는지 아세요? 여성들이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장도를 가지고 딱 찔러버려요. 쉽게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한 얘기냐? 성대중이라고 한 분의 책에서 한 얘기예요. 아, 조선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당시에 한국 남자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조선 여자도 무섭지만 한국 남자도 역시 만만치 않게 무섭다. 한국 남자는 문을 나서면 집안을 잊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고 뭐 집에서 애가 죽든 뭐 굶든 뭐하든 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정을 잃기 때문에 예, 목숨도 걸어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상막하들이 만나서 사는 게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구체적인 양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 그 서유구의 형님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언제 죽냐면 1832년에 23년에 죽어요. 그 해가 언제냐면 인도 캘커터에서 콜레라가 유사 이래 가장 큰 콜레라가 그때 발생을 해서 그게 1년을 거쳐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만주를 통해서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와요. 평양에서 5만 명 하룻밤에 죽고 서울에서 15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게 이 유명한 호열자가 조선을 침략한 그때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런데 저 양반이 그 죽을 적에 끝나물에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분이 탁 쓰러 죽어요. 그러니까 빙어각 이씨가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 하고서는 목을 매다가 들켜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죽게 하지 못한다고 한들 나는 내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면서 절명사라고 하는 목숨을 끊는 이야기 요즘으로 치자면 유언을 시로 써요. 시로 써서 남겨뒀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죽느냐 두세 달 동안 곡식을 양을 차츰차츰 줄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 이를 뽑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성들 보면은 아, 참 모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게 조선 여자의 기계죠. 그 다음에 이학규의 윤희 엄마 제문이에요. 아, 저거는 눈물 나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학규는 유명한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정말 뛰어난 문인이고 다산 정약용의 후배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수 없어가지고 26년 동안이나 경상도 부산 옆에 김해에서 유배살이를 해요. 중간에 자기 고향에서 어머니 죽고 자기 부인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정말 그 불쌍하기 짝이 없는 노처녀하고 이웃집 할머니가 이야기만 하면 같이 살아줄 텐데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신분이 평민이잖아요. 같이 결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냥 첩입니다. 그런데 애를 낳다가 죽어요. 몇 년 만에. 애를 낳다가. 그런데 일종의 종 겸 부인 겸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까막눈이에요. 글자도 모를라요. 그렇게 애를 낳다가 죽으니까 그 무덤에 가가지고, 초분이라고 했죠. 거기에 가가지고, 당신은 내가 한문으로 제대로 되어 재문을 써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말로 할게. 라고 해서 말로 하는 겁니다. 넋두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어떻게 만났고 뭐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당신은 당신 딸 이름도 모르지 내가 전에 당신이 애를 낳으면 윤이라고 지은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윤이 엄마 부르면 당신도 나 여기 딸이라고 얘기를 해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자기가 유배 10년 몇십 년 사는 그 인생에 대한 회한을 자기 그 불쌍한 여자한테 이렇게 터뜨리는 건데 원래는 말로 했던 거를 한문으로 썼던 겁니다. 다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시대 문장 가운데 눈물 빼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본인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기록합니다. 그 부인하고 그 넋두리로 이렇게 한 거. 제문인데 넋두리로 한 거죠. 근데 저기 보면은 그 부인이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부모한테 맞아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애 낳다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부모 일찍 죽고 동네 남자들이 성폭행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막고 그래서 재산을 조금씩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둠을 너무 있으면 싫어해요. 어려서 너무너무 맞아가면서 그렇게 크고 정말 불쌍한 여자. 그래서 이 남자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당신 저승에는 누가 불도 켜주지 않을 텐데 무서워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근데 가끔 와서 불러줄 테니까 대답해라 윤희 엄마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대우라고 하는 사람이 장모님이 시집에다가 또 서문 써주고 정인보 이 마지막 글입니다. 정인보 선생이 첫사랑입니다. 이거는 이거 역시 눈물 나는 건데 옛날 그 저기 양반 사대부는
눈물 나는 글을 써도 글자에 눈물이나 배이면 안 됩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했는데 가만히 놓고 뒤돌아서면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글이 정윤범 선생님 제 글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바둑 이야기 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조선의 프로페셔널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프로 바둑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바둑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는 걸. 아마 중국이 다 차지할 겁니다. 우리나라 바둑 인구가 100만, 중국은 2억이죠? 200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래도 2세들을 못 따라가고 요새 또 박루가 또 1등 했더라고요. 또 그죠? 우리나라 바둑은 옛날부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가면 바둑이 뭐로 되냐면 스포츠화 됩니다. 그래서 남산이나 지금 종로에서 바둑 대회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훈수 두고 뭐하고 거기에 한 번에 판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는 유명한 바둑 명장 정운창, 요즘에 이세들입니다. 이 사람 보성 사람입니다. 전라도 이생전,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둑두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김종기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당대 바둑의 최고수들, 국기라고 합니다. 나라국자 써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바둑두는 인생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유보녀는 유득공의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문장도 잘 쓰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문장 잘 써봤자 내 문장 잘 썼다고 인정해주는 사람 몇 사람 빼면 조선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둑 좀 두면은 종로바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돈 주고 밥 주고 다 한다. 아 나도 바둑이나 둘걸.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유지되냐면요, 고종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바둑이 있는데 이 시대 바둑은 특징은 순장 바둑이라고, 우리나라 바둑의 특징은 싸움 바둑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재밌게 바둑 두는 것 자체 묘사를 글로 묘사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특히 이제 이서구 글도 그렇고요.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서사라고 했는데 자기서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그 학계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자서전 쓰는 것 같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을 자서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건데요. 이 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정민생이 번역한 것 가운데 남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각기병 알았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구만입니다. 광백천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나는 미쳤다. 광백은 미치광이의 제왕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요새 미친 사람 가운데 나보다 더 미친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뭐에 미쳤느냐면 책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박재가, 신작. 신작은 이 사람이 고증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벼슬하지 않고 고증학자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 등등. 재밌어요. 심노송, 희한한 인간인데요. 자적이냐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연보를 자신놈한테 맡겨두면 괜히 아버지 거라고 나를 갖다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까 봐서 나 그렇게 훌륭한 인간 아닌데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갖다 편년체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이 신경 꺼 하는 그런 겁니다. 정양현생 직접 쓴 묘지명, 조삼, 서유구. 서유구는 자신을 갖다 연목과에 앉은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다 그렇습니다. 조면선생 제목 보세요. 자지자부지 선생전.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잘 아는 선생. 제목부터가 삐딱한 거거든요. 이 자기서사는 내가 나를 이야기할 적에는 나를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너무 평가하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요. 뭐라고 해야 되니까 나는 사는 게 왜 이 모양인지 몰라.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더럽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남들이 뭐 있나 보다 이렇게 봐주는 거지. 저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집사람 말 잘 듣고 애들을 잘 다 가스렸고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 그러냐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런 식의 삐딱한 이야기들이 이제 저 안에 많이 있다. 저걸 놓고 보면은 조선 후기 들어서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하고 현대인의 어떤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글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행 이야기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주라고 하는 분은 정말 명문가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아들 셋인데 큰아들은 좌회정진했고 막내 아들은 정조의 부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유명한 여성 문학자입니다.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이 과거시험 보러 가니까 너마저 과거시험에 보러 가면 어떡하냐. 너 과거시험 보면 분명히 붙을 텐데 그럼 우리 집안 잘 아들 세 놈이 다 훌륭한 사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무 가득 차면 남들 눈에 별로 좋게 안 보인다. 너는 찌그러져 있어라 라고 하니까 찌그러져 있었어요.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군수자리 하나 주니까 하고서 바로 그만두고서 왔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장은 그 형, 동생 따질 것 없이 그 선대 후대에 대해서 제일 뛰어납니다. 정말 뛰어난 문장가입니다. 그 중에 신선들의 도서관, 이 제목으로도 삼았는데요. 해서입니다. 바닷가 신선에, 동해바다에 신선들이 만든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다섯 지구의 책을 다섯 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최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최하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문지기하고 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살짝 들어가 봤더니 가장 낮은 단계의 도서관에 누구 책이 실려있느냐면 중국의 유명한 두보, 이백, 한유, 사마천 이런 사람들의 문장이 제일 낮은 창고 같은 데다 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 더 괜찮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표지만 딱 봤더니 표지에 제목만 있고 안에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어있냐 했더니 거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도서관장님이 오신다 빨리 나가라고 해서 그 위의 수준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나왔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진정 인류의 위대한 책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럼 누가 쓸까? 나밖에 있겠어? 정말 위대한 책은 아직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쓸 겁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력, 제가 아까 고전 산문은, 한국 산문은 사실에 근거해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 홍길주 같은 사람은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여기 수록한 산문들이 다 그렇게 정말 독특한 사회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계설, 이 세계의 거시적인 변동에 관한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아까 한가 말씀드린 게 여성 상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기원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양의 시대가 가고 음의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세계 변화를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성 상위, 집안에서 여성들이 목소리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오랑캐가 세계를 주도해 나간다. 맞죠? 지금 오랑캐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 군자의 나라는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살육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이분은 무기의 그것을 가지고 입증을 해요. 유사일에 제일 많이 죽인 거는 진나라 때 40만을 파묻어 죽인 게 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기술이 계속 발달한다. 그러면서 칭기스칸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죽이고 풀까지 다 불태워버리는데. 그 다음에 무기가 발달해서 요즘은 서양이 드디어 대포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다라고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어떻게 돼요? 세계 1, 2차 대전 또 뭐 원자탄 터트리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몇백은 한꺼번에 죽이잖아요. 뭐 그런 식의 살육의 시대가 도래한 거다. 드디어 음의 시대가 팽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드디어 한글이 사용될 거다. 이게 한문만 사용하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글이 공용문자로 사용될 것을 자기는 예측을 했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로 예측을 했냐면 음양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보면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틀리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강은 강세왕의 아들입니다. 일찍 죽었어요.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분이 저기 전라도 부안이 있잖아요. 거기 현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누각에서 이 전라도 그 서부 지역이
2월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나올 때 술 한 잔 거리면서 내 인생에서 만난 역대급 폭설 몇 가지를 추억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거 역시 제가 이 책에서 처음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현진, 아, 이 사람 27에 죽은 조선시대 천재입니다. 조선시대 천재는 27에 죽어요. 27. 헌한 사람도 27에 죽었습니다. 이 양반 27에 죽었고, 우리 현대 유명한 그 시인인 기홍도 씨는 몇 살에 죽었죠? 28에 죽었나? 이 정도 천재는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양반이 일본에서 오는 배 속에서, 배 안에서 자기 동생한테 편지 두 통을 썼어요. 이 사람이 남긴 유일한 산문 두 편입니다. 아,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게 남자 형제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데 어쩌면 이렇게 연애 편지 주고받듯이 하는지 너무너무 애틋하고 그래요. 기회가 나면 읽어보시고요. 이건 권상신, 이건 남산 봄나들이 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남산 그 별것도 아닌 산에 봄나들이 하지만 정말 재밌게 다녀올 수 있느냐. 첫째 약속을 하자 등등 뭐 등 그 안에 보면 재밌는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 나들이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써놓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옥 밤 그 일곱 가지 모습. 이 당시도 서울은 전 세계적인 대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유본예의 이문원의 노성남은 노성남인데 현재 창덕궁에 들어가 보면 창덕궁에 도남문에 딱 들어가 보면 맨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그 뒤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아주 오래된 향나무 하나가 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향나무.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언제? 182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한 기록인데요.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요 글이 실려 있을 겁니다.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나무는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가지도 못 꺾어요. 그런 시기에 그 나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밑에서 산책하고 단풍 보는 것의 즐거움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동골도라고 하는 그 시기를 기다린 적이 뭐 그린 그림에도 이 그 나무가 나오는데요. 궁궐 안에 있는 나무를 비롯해서 정말 기념할 만한 나무에 대해서 오로지 글 한 편 쓴 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우용은 주영편을 쓴 분의 아들입니다. 이 양반이 여족죄 좌사선지 나중에 영의정을 지은 정원용입니다. 그 사람한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좀 구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나라 국보 중에 국보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 상준거 어디에서 또 하나가 나왔잖아요. 상주본. 그런데 1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불했다고 그래서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거 나오면 1조 죽으라도 사야 됩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이 양반이 20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훈민정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국의 오래된 사찰 그 다음에 책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뭐 장서가들, 그 다음에 궁궐에 도서관 살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다. 그런데 우연히 당신하고 같이 승지로 임금의 말을 기록하는 옆에 있는 그 집안에 그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한테 그거 좀 보내달라. 그게 뭐냐면 국보 중에 국보인 그 훈민정음이 200년 전부터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는지 그것을 구하기에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요즘 기자들이 저런 거를 보면서 상주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나 하겠다. 옛날 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창의 옛 문장 작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 이겁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옛날에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했는데 재밌게 썼습니다. 장문법으로서는 정말 뛰어나다. 또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 서언입니다. 역사를 잃지 않으면 나라를 뒤찾는다 이겁니다. 저게 저 한국통사가 1912년인가 상해에서 나왔습니다. 그 앞부분은 나라가 망하고서
나라를 망한 나라의 지식인이 쫓겨가듯이 압록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따라서 쭉 그 고국의 산천을 바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되찾느냐. 그래서 만주벌판에 개만 바라보도 부끄러워가지고 개도 못 보고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쓴 글입니다. 보시면 저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속에서 불끈불끈 뭐가 솟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저거 써내냐면 한국통사라는 책이 그 민족주의사, 근대 민족주의사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저예요. 우리 신체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건 굉장히 이 두꺼운 책입니다. 조선이 왜 망하게 됐냐. 대원군이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원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쥐었을 적에 국가를 대개조를 해야 되는데 결국 개조한다는 게 뭐였어요? 경복궁이나 짓고 그 다음에 사람 담뱃대 길다고 담뱃대나 줄이고 그 다음에 소매 길다고 소매 짧히고 전대가 펄펄러 그린다고 그거는 줄이고 이따위 짓이나 하고 있고 개혁해야 될 때 개혁하지 않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면서 분개하면서 쓴 겁니다. 저 책이 조선에 지금 남아있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일본 애들이 저 책은 금지 서목 1등입니다. 그런데 저거 아직도 읽을 만한 번역본이 안 나왔어요. 제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저런 위대한 책이 아직 번역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낯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번역을 추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 앞부분만 읽으면 정말 우후충정에 사로잡힌 조선의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구한말에 정말 비장미가 돋보이는 대표적인 글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중에서 뭐 그냥 눈에 띄는 것 위주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그동안 이거 8년 동안 하면서 중간중간에 고생도 하고서 내가 왜 이런 짓을 왜 했지 편한 짓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힘도 들고 후회도 하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글 한 편 한 편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와, 이게 좋은 일을 했구나.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들은 더 좋은 글로 바꿨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글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읽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한국이 왜 위대하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글을 잘 쓸 수 있고 문헌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적인 작업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앞으로도 한국 사람들이 능력 없지 않아요. 능력 있는 부분들은 옛날에 이거 다 뭐로 썼느냐? 전부 한문으로 썼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영어로 쓴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자면 라틴어로 쓴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감성적이고 지적인 작업을 다 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개선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우리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생활과 감정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책으로 기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9권을 한 편 한 편씩 읽으면 그 중에 재밌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의가 너무 두서없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